궁금하게 아까 사과하고 당근을 1:1 비율로 넣었는데 비트는 3분의 1만 넣었잖아요. 네. 뭐 이유가 있나요? 문제는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게 신장 결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과량 드시는 건 안 좋고요.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걸 많이 드셨을 때도 설사를 하실 수가 있어서 3분의 1 양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. 사과 하나. 하나. 당근 하나. 네네. 그다음에 3분의 1 비트 네네. 이렇게 넣으면 두 컵이 나와요. 아, 물을 좀 넣으면은 네네. 이딴만한 큰 컵으로 네.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점심까지 버텨. 이걸로? 배가 불러가지고. 딴 거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. 이거만 가지고. 김학래 씨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양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. 맞네요. 근데 처음에 이걸 다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 반 정도 드시고 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은 도움이 되고요. 나중에는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본인의 신장 기능, 간 기능, 그다음에 본인의 체지방, 그다음에 체중, 신장들에 맞춰서 조금씩 양을 증감하시면서 드시면 좋습니다. 제 경험으로는요, 한 일주일 지나니까는 양을 컨트롤하게 되더라고요. 조절을 어느 정도 해갖고 지금은 이제 딱 나한테 배 아프지 않고 딱 쾌변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으로 조절이 됐어요. 아, 이거 드시고 나서 약간 변비가 없어졌어요? 변비 싹 없어졌어요. 변비뿐만이 아니고 예. 이 장 속의 숙변이라고 그러나? 네. 네, 숙변이 싹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.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말씀이시죠? 그러니까 김학래 씨 아까 점심까지 든든해서 네.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됐겠네요. 저녁 먹기 전에는 이 위가 가벼워져요. 위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? 속이. 아, 속이? 네, 속이 가벼워져. 모든 과일이나 채소는 사실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까 사과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우르솔산 성분인데 지방을 녹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과육보다는 껍질 근처에 더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. 당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식이섬유도 좋고 뭐 베타카로틴 이런 영양소들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이게 또 껍데기 부분에 더 많이 몰려있어요. 그래서 껍데기를 잘라내지 마시고요. 껍질을 잘 겉에를 이제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채 넣고 가셨을 때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